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홈TV에서는 특별히 오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양식에서 이제 스테이크를 준비했는데요. 부채살이에요, 부채살. 부채살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드는 영상 바로 따라 오세요. 네, 오늘은 부채살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줄건 부채살입니다. 다음은 야채, 소스입니다. 버터 소스랑 이제 기타 소스가 있습니다. 먼저 불판을 이제 뜨겁게 달궈줍니다. 이제 한 광불로 해줍니다. 네, 다음은 올리브를 좀 뿌려줍니다. 팬에 좀 많이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뿌려줘야지 이제 고기가 좀잘 익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기를 준비해주고 올려줍니다. 아, 지글지글한 소리 들리실까요? 엄청 맛있겠죠?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부채살 스테이크 많이 기대가 되네요. 아, 비주얼 보이시나요? 와, 장난 아니네요. 먼저 이제 고기를 좀 뒤집어 줬다가 이제 익은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경과한 뒤 이제 야채를 넣어줍니다. 아, 야채 좀 여러 가지 있네요. 파프리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녹여준 다음에 좀 녹이면서 같이 이제 구워줄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소스를 넣어주는데요. 아, 저는 이게 소스가 이 버터 소스인지 몰라가지고 처음 넣었어야 되는데, 뒤 늦게 넣었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버터 소스를 뿌려줬어야 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버터 소스를 넣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후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소스를 이제 넣어줘가지고 같이 이제 구워주겠습니다. 아, 이제 먹음직스럽게 이제 구워지고 있는데요. 아, 저 이제 나레이션 하는데 지금 침이 보이고 있네요.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 어느 정도 좀잘 익은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좀 먹는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좀 잘라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좀 나눠드리려고 이제 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제 절반 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 맛있게 먹게끔 이제 절반 정도 따로 먹게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 먹을 생각이거든요. 먹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먹을 걸 이제 접시 넣어주고 야채도 좀 담아주고 이렇게 다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은 것들은 이제 제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큰 접시에 준비해줍니다. 큰 접시 준비해주고 이제 고기를 좀 하나씩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아, 먹음직스럽네요 진짜.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팬 상처를 이제 다 넣겠습니다. 오늘 진짜 저녁 기대되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넣어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됐고요. 이제 완성된 모습 한번 봐주세요. 한번 엄청 맛있어 보이죠? 이제 먹는 영상 보러 가시죠.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양식 먹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한 입부터. 맛있네요. 좀 알리오 같은 걸로 비벼서 먹었어요.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인강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인강 강의 준비한다고 이제 최근 한 7일간인가 8일간인가 무슨 뭘 했었거든요. 일단 11월 중순에 있는 강의 잘 끝내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유튜브 촬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이제 동네에서 같이 걸었는데요. 동네에서 같이 걸었는데 아주 코스가 좋다 하더라고요. 현대의 동네성 코스가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 동네성 산책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고 이제 코지하우스까지 하니까 엄청 좋았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한번 데리고 가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양식으로 이제 스테이크를 먹어봤습니다. 스테이크 부채살이라서 이제 살짝 튀기면 뜨겁지만은 좀 오랜만에 양식 먹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